저는 이제 대명콘도도 있어서 그 매일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지금 계속 그 오고 계세요. 요번 7월 달에 했는데 그 지난 추석 전후로 보니까 한 10만 명 이상이 이게 그한석달 정도에서 이렇게 머무르시던데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역시 고속도로 아저씨가 딱 생기고 나니까 지금 관광객이 우리 주황산하고 그 인근에 관광객들이 최소한 20% 이상이나 증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놀랐어요.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이제 딱 오시면서 청송이 이렇게 가깝나? 대구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야. 서울에서도 2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겠구나 해서 오신 분들 다 너무너무 놀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고속도로가 너무 중요하다.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봉화하고 연해하고 청송을 인내 남부 6추 그게 이제 진짜 영천에서 차후에 강원도까지 가는 나머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정말 저기에 좀 착공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북부권에 많은 지자체가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외부인 관광객들이 진짜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또 이걸 이제 또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우리도 막 진짜 몸부림치면 북부권 정말 몸부림치면 너무 많은 3대 문화권 사업을 해서 하도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. 그 몇백억짜리 사업들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근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이제는 활용을 좀 못해요. 지금 이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도 이제 좀 많이 찾아가서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관람하고 체험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건물들이 아까 분의 로컬 시대여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.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때까지는 너무나 기반시설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좀 제대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한 시군만으로는 이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저도 도에 있으면서 우리 작은 농촌 투어도 시군을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. 왜냐면 한 시군은 그 서울에서 하더라도 우리 청송만 딱 하니까 청송이 살을 딱 하니까 체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좀 재미없어 다른 시군에 가고 싶은데 그런 걸딱그 우리가 이제 부도 사업을 하니까 딱 막아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한 시군에서만 청송에서 너네들 돈 이것까지는 활용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외부의 사람들이 나는 이게 다른 데로 가고 싶었는데 아쉬워하는데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 청송 두 곳으로 왔었는데 저희들 영양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 영양도 두들마을 이제 음식 김해방도 있고 저희들은 또 객중문화마을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. 다양한 그런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외부인들이 오면은 딱한 군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한 군데서만 보지 않고 여러 군데 같이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또 청송 영등하고 20분도 안 되더라고요. 고속도로 달려보니까. 그래서 일단 영등에서 회를 먹고 청송에서 또 하룻밤을 사고 또 영양에서 또 다양한 음식 빈방에 또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한 로컬 시대만 연계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만 우리 시군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정말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이게는 보니까 안 그래도 전략이 하드웨어 쪽으로도 또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청송 부근수로 왔어요. 그런가 몰라도 정말 연주, 안동, 이게 완전 거대한 시군들의 포커싱을 너무 많이 맞춰서 사업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또큰 사업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청송은 이게 화살표도 없어요. 사실 이게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이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조금 예민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팁입니다. 좀 신경 좀 써주셔서 뭐 모든 시군이 골고루 참여가 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